네, 안녕하세요. 강쌤 철물입니다. 오늘 현장은 여기 2층 건물, 2층 건물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오늘은 1층에 세고 있어서 지금 바닥을, 방바닥을 지금 다 깨고 있습니다. 시끄럽네요. 올라가 보겠습니다. 말소리가 잘 안 들려서 이해해 주세요. 시끄러워가지고. 네, 오늘 현장은 세계원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요. 그냥 이거는 저희 직원들하고 인수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. 이 집으로, 이 가게로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. 학원. 그래서 홍보바이포 난방 모든 걸 다 걷어내고 다시 엑셀로 시공을 할 겁니다. 오늘은 철거 작업과 철거 작업만 할 겁니다. 그리고 내일은 엑셀로 난방하는 시공을 잠시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2.5톤 철거 왔습니다. 싣고 있습니다. 커피 드세요. 네, 이쪽 방은 다 깔았습니다. 오늘은 방통을 하는 날인데요.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식사로 가셨나? 엑셀을 다 깔았네요. 엑셀을 깔고 와이어 메쉬를 깔고, 엑셀 깔고, 그 다음에 차광망을 다 덮었습니다.
안녕하세요. 아유, 엄청 오래간만에, 엄청 오래간만에 불렀네. 네. 세루배 가져온 거예요? 삼루배? 내일 못 온다고 그랬죠? 어디 가셔요? 언제 온다고 그랬지? 화요일 날. 화요일 날. 오늘은 왜요? 하루 지금 못 쓰는 거예요, 지금. 야, 타이어 오버네. 타이어 이렇게 할 거야, 또? 예? 여기 타이어. 타이어 붙여야지. 이거 해줘야 되는 거야? 해줘야지. 우리가 해줘야지. 타이어만 좋아하고. 아니, 바닥만. 덕체. 덕체는 안 하고. 덕체 이런 거만. 돌 땜빵 해주고. 그걸 불러야지, 뭐. 와.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, 뭐. 아, 오늘은 이제 방통 위장 하고 끝나고 나올 겁니다. 몰라, 어딘지 나 가야. 일단 방통 한 다 끝났네요. 방통이 끝났습니다. 이쪽 방도 다 됐나? 다 됐습니다. 이쪽 방도 예. 화장실은 좀 덜 갔네요. 일단 여기까지 난방 시공은 다 하다가 끝났습니다.